뭔 잘못함? 이 지랄하면서 갑자기 또 감정 호소하고 있네. 병신 새끼들. 짜증나는구만, 씨발. 말귀도 못 알아먹고. 어? 마이크 켜져 있었네? 무슨 일이지? 마이크가 켜져 있었다니. 이거 정말 깜짝 놀랐잖아.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살초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살초가. 정신 좀 차려라, 우리 살초기도. 500개 났어?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뭘 해명을 해? 반갑습니다. 잘 쉬다 오셨나요? 뭘 해명을 해? 뭘? 어? 사랑한다고. 그래, 살초가. 800원. 가봐라, 이제, 살초가. 잘 쉬고 오셨나요, 왕자님? 어서오세요. 오늘 기분이가 왜 안 좋아요? 젖 같네요. 감사합니다. 젖 같아요. 왜 젖 같은 줄 아세요? 화살촉 전마 때문에요. 예. 아, 다 꼬였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믿을지도 모르겠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예, 좋을 대로 생각하세요. 예, 존나 꼬였어요. 사랑해, 형. 그만해, 살초가. 오늘은 어떤 재미를 줄까? 너무 두근두근 설레요. 가만히 뺄게요, 여러분들. 코트야, 너 맞을래? 빤스 내려. 우회의, 좌회의, 강회의, 노르웨이, 응직. 닥쳐, 이 비응신아. 전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호다다. 가라, 살초가. 포카리 한잔 안 드실래요? 어. 좀 약간 얼어 있어서 맛있습니다. 그래, 그래. 환상의 조합 아닙니까, 이거? 네. 알았어요, 이따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금융치료가 안 되실 정도면
솔직히 안 갔네. 별일 아닌데 별일 아닌데 별일 아닌데 이상하게 예민해지네요. 일단 포카리 먹고 말씀드릴게요. 담배는 역시 남자의 한숨을 표현하는구만. 미친놈. 담배는 역시 남자의 한숨을 표현하는구먼. 존나 웃기네. 자꾸 놀리니까. 뭐냐면. 일요일 날 방송하고 나서 모 BJ에게 연락이 옵니다. 오빠, 나 수산시장 왔는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물어보더라고. 갑자기? 뭐 사가려고. 그래? 그러면은 좀 오징어를 좀 사온나 얘기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오징어를 갖다 줬어요. 모비제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오징어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에 고기를 사줬습니다. 그게 전부인데 별 족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 오징어 폴가이즈 그 게임 방송할 때 제가 이거 누구한테 받았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놀릴까봐 제가 둘러댔어요. 근데 그걸 이제 그거 가지고 예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상하게 빌드업이 굴려졌어요. 네. 그냥 밥 한번 먹었을 뿐입니다. 밥 한번 먹었어요. 밥 한번. 그게 이렇게 됐을 줄이야. 슈플링 커피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또 뭐라고 하겠죠? 네. 해명해봐. 나 용서해줄 거야? 아니 용서하고 싶지 않아. 개 짜증나더라 진짜. 관심 없다면 고맙다. 우리 대훈 씨. 왜 이성 또렷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예 이렇게 됐죠.
승희야 유 기분 풀어 유. 근데 이제 그 고깃집에 저 그 사장님이랑 알바생분이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냥 고기를 먹고 있었는데 콜라를 건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살초기 친구였을 줄이야. 세상 참 좁다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리플로 달리면서 그렇게 됐어요. 애정님 오디오에 구독 감사합니다. 이해 가시죠 이제? 예. 그러니까 살초기 전마도 그걸 전해드리면서 야 우리 가게에 코트님 오셨더라 너 코트님 팬이라면서 누구랑 왔어? 내 예상이야 이거는 뭐 어떤 여자랑 왔던데? 아 그래? 혹시 그 여자가 키가 작지 않던가? 아니 혹시 그 여자가 좀 어? 키가 작고 얼굴 동글동글하게 생기지 않던가?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예. 그래서 전마는 전마 나름대로 예, 추리를 했겠죠. 그겁니다. 예. 그게 전부예요. 진짜로요. 예. 근데 이걸 또 뭐 내가 근데 내가 이걸 또 뭐 공지로 뭐 해명을 하기도 애매해가지고 댓글을 달았죠. 근데 오징어는 랄프랑 가서 사왔다며. 그래 뻥친 거야 그게. 오해받기 싫어서. 저는 그걸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가 보다 했죠. 아, 이상하게 돌아간다. 아직도 굴하래. 이거 봐. 이러니까 내가 미치겠는 거야. 재밌다. 참 재밌어. 그치 그 굴하가 이제 스노우볼이 된 거지. 솔직하게 얘기할 걸. 오해받기 싫으니까 굴하를 친 거지. 일하러 갈게요. 사랑해. 날초가 또 보자. 들어가. 근데 코트야니가 주영 스트랑 사귀던 말던 남들이 하는 말을 왜 과민 반응하냐 처맞자 우웨이 좌웨이 강웨이 노르웨이 웅진코웨이. 봐봐 알았어요. 네. 하던 대로 집구석에서 데이트나 하지 좆반다고 외출해서 들키노 크크크크크. 일만은 거짓말이 일상일에 걸리면 마땅한 일 있는 법 너네 풀면서만 하고. 이래서 불화를 친 겁니다. 또 내가 이렇게 반응하니까 팩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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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대기 존나게 마려우니까 그렇단 채팅 좀 치지 마십시오. 합리적인 구라 이룬답니다 형님. 근데 형 연기력이 너무 뛰어나서 그냥 내 멋대로 생각할게. 큐큐큐큐큐큐큐 예상은 언제나 틀리지 않았다 기선천 같은 남자. 형이 슈퍼스타라서 그런 거야. 처음부터 구라를 치지 말지.
구라를 치니 구라 물타기 되는 거야. 그냥 누사사 적당하면 되지. 뭘 둘러대 이상하게. 아니 봐봐. 예를 들어서 뭐 청라에 사는 BJ 뭐 한 명 아무나 대 그냥 뭐 그래 뭐 임다 그래 어 임다가 뭐 뭐 어 아 그니까 방금 윙크할 때 설렜다 역시 슈퍼스타. 아유 넘어갑시다. 예. 그니까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앞니빨이도 101개 고마워. 어 그니까 이 뭔 말이냐면 그니까 사람마다 캐릭터가 다 다르잖아. 근데 이제 내가 뭐 사적으로 뭐 BJ 뭐 뭐 아는 동생을 만나든 그 아는 동생이라는 그 키워드 자체가 어 다른 BJ가 남자 BJ가 얘기하는 그 아는 동생과 내가 얘기하는 아는 동생과 이게 좀 다르지. 그지? 어 100% 그 이성적으로 이상하게 엮을 것 같더라고. 이제 얘기 그만하시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들을 테고 나는 또 그걸 또 해명하려면은 내 스스로가 막 짜증이 나니까. 예, 그래서 그냥 예. 나가서 고기만 쳐 먹어도 이슈가 되는 그저 셀럽뿐. 고맙습니다. 예, 그저 셀럽뿐. 아 넘어갑시다. 예. 박준영 기자회견. 정답 퀵뷰 좀 줘라. 어 목탁이 저기 한 달짜리 줘라. 목탁이 어서 온나? 우리 목탁이 어서 와. 자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요. 예 연애 그딴 거 예 아니니까 좀 여러분들 이상한 그 뭐 굴리지 마십시오. 제가 방송에서 타비제 언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예 만약에 네, 누구랑 사귀거나 그런 일 있으면 제가 예 말씀드리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예 넘어갑시다. 그 얘기 그만하시고 예 아 분위기 안 좋고요. 예, 진짜 그냥 진짜 밥만 먹었습니다. 예 넘어갑시다. 예. 내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좀 드릴게요. 내가 연애를 한다면 그 몰래 하는 연애가 짜릿하다고 그 짜릿함 즐기는 그런 나이대는 지났어요. 예. 밥 먹은 것도 해명을 해야 하나? 이것이 셀럽 의삼. 그러니까 그냥 진짜 예. 워낙에 찐따 같고 워낙에 히키코모리 같은 그런 이미지라 사석에서 뭐 BJ를 만나고 뭐 그런 거 자체가 굉장히 좀 예. 뭔가 어설프죠. 네. 아무튼 뭐 여러분들 알아 생각하세요. 예. 근데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 이건 해명할 그래,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어제 왜 방송 켜줄 것 그냥 오징어를 선물해 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답으로 빚지고 못 사는 성격이니까. 고기 한 끼 사준 거, 예. 그것도 냉동 삼겹살, 냉삼 사줬습니다, 냉삼. 예.
그 뭔가 좀 이렇게 이성으로서 다가갈 가치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성한테는 저는 아낌없습니다. 냉삼 안 사주고 소고기 사주죠. 예, 진짜 그런 겁니다. 넘어갑시다. 예. 사석에서 온 거 말 안 하는 건 상관없는데 오징어 가지고 거짓말을 치고. 아니 그럼 씨바 주영이한테 그거 선물 받았어요. 주영이가 오징어 선물해줬어요. 그러면 또 놀릴 거잖아. 이상하게 또 엮고. 그게 싫으니까 내가 구라친 거지. 내가 뭐 때문에 그랬겠냐 이 씨발남들아. 그만해 이 개새끼들아. 그만해 그만. 진짜 별것도 아닌 것 같다. 괜히 화살촉이 그 댓글 하나 때문에 이런 이 씨바 진짜 이 씨바. 에? 그만하세요. 오우 쉣. 형 이틀 동안 마려웠어.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반지 사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오징어로 왜 놀리노. 조금만 더 건드리자. 이 새끼 곧 있으면 찐텐 나온다. 인방계에선 걔랑 제니급 떡밥이라 그런데. 비랑 제니. 비랑 제니래. 개새끼다. 활란드 헤드트릭했네. 스토리 오진다. 인방계에서 비랑 제니급 떡밥. 존나 웃기네. 비태운. 아니 왜 씨 방송 안 할 때 사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주영스트랑 사귀어 주세요. 씨발 미친 놈들. 대단들 하세요. 없는 영화가 뭐야? 진용진 아저씨? 조회수 잘 나와? 엄청 잘 나와요. 아직도? 네. 이야, 그 아저씨는 진짜 대단하네. 편집자 출신으로 성공한 유튜버가 됐네. 존나게 부럽네. 내가 왜 나와? 그 뭔데? 저 반지 안 나오던데요? 안 나온다는데 랄프가? 뚱뚱한 사람이 나왔어 거기에? 그래, 뚱뚱하고 안경 쓰면 다 나지 뭐. 뮤직 비디오 출연도 하셨는데 배우 진출 하시죠 형님. 자, 이상한 소리 그만 하시고요. 관심 주지 마, 그냥 넘어가. 알겠습니다. 뭐냐 또 카페. 미안해. 아주 지랄들 하는구만.
바로 삭제해줄게. 당신이 홍보하시면 안됩니다. 이틀 동안 뭐 저 신남로가 왔다 갔죠. 예. 네. 뭐 우려했던 바와 달리 인명 피해도 없었지만 재산 피해는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인천은 그냥 비바람만 치고 그냥 쓱 넘어가더라고요. 네. 예? 인명 피해가 있었어요? 아 진짜로? 아 몰랐어요. 아 진짜로요? 넘어가시죠. 몰랐습니다. 예. 오슈 봐라, 인명 피해 바로 나올 거야.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피난로 때문에 포항 지우대서 도토마디 씹어라. 아 진짜? 컸구나. 나는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예. 근데 괜찮아요. 뭐 이렇게 다들 막 야 있어 임마 말 조심해 이럴 게 아니라 예 좀 몰랐잖아요. 내가 뭐 조롱한 게 아닙니까? 넘어가십시오. 예. 제가 조롱했으면 이제 그건 이제 뭐 지탄받아야 될 일이지만 조롱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지도 죄야? 알겠습니다. 앞으로 뉴스를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날씨가 좀 생각보다 흰남로가 좀 빨리 지나갔어요. 인천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한 이틀 정도 바이크 타고 졸라리 돌아다녔어요. 저는. 예. 그렇게 또 보냈는데 뭐 여기저기 바이크 카페도 좀 가고 오랜만에 진짜 예. 즐겁게 이렇게 휴방을 좀 보냈습니다. 예. 오늘도 바이크 타고 나갔다 오고 그랬어요. 예. 많이 탔죠. 한 1000km 탔을걸요? 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에 구름 한 점도 없더라고요. 예. 진짜 괜찮더라고,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 심지어, 계양구 쪽에서 제2 롯데타워가 보일 정도로 날씨가 엄청 깨끗했어요. 인천에서 제2 롯데타워가 보일 정도로. 예. 깜짝 놀랐어요. 바이크 타고 가다가. 응? 예. 그래서 서울도 갔다가 근데 갔다가 저기 뭐야 RSG라고 있어요. RSG 알쓱. 예. 그 성수동에 RSG라고 바이크 카페 노홍철 아저씨 자주 가는 곳 있거든요. 거기 완전히 인싸존 돼버렸더라고. 얼마 전에 사고 있었대요. 어떤 윌리충 뿌당충 새끼가 그냥 거기서 윌리치면서 앞에서 또 와리가리 치고 하다가 길 지나가고 있던 사람 바이크로 덮쳐갖고 예. 그랬던 일이 얼마 전에 있었다 그러던데 아무튼 뭐 그거랑 별개로 오랜만에 가고 싶어서 좀 갔어요. 갔는데 되게 반가운 얼굴이 있더라고요. 그 인터넷 방송 1세대 데저트 이글 아저씨를 만났어요. 예. 삼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더라고. 우랄이라고 해서 우랄. 이 바이크 이름이 우랄이에요. 우랄. 예. 삼토바이 배그에서 나온 삼토바이 있잖아요. 옆에 사람 태우고 뒤에 사람 태울 수 있는 예, 그 삼터바이 예, 그 우라를 타고 나타나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그냥 악수하고 담배 피고 뭐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예, 그러고 좀 서울 시내를 좀 돌아다녔습니다. 바이크 타고 말이죠. 예.
아프리카는 안 하시죠? 물어보니까는 예, 아프리카는 뭐 저 쿠티비 사태 이후로 그 뭐 저기 한다고 하더라고. 쿠티비 사태 이후로 이제 다시 돌아가려면은 뭐 어떤 작성을 해야 되는 뭐 그런 게 있대. 그리고 다른 BJ들은 작성했는데 자기는 아이 조까 안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작성을 안 하시고 예, 그 이후로 아프리카를 아예 안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뭔지 모르겠어요. 뭐 유튜브 이렇게 촬영하시고 간간이 뭐 자동차 관련으로 그쪽으로 빠지셨더라고. 인생을 즐겁게 즐기면서 사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방송 쪽은 아마 취미로 이렇게 하시고 예. 단톡에 올렸죠. 네. 저희 단톡에다가 알 수가 없는데 대젖 만남 사진 찍음 대젖 아저씨 우랄타노. 네. 바이크 타고 어디 돌아다니고 하면은 제 유일한 소통 창구는 저희 단톡이에요. 네. 아니야, 그 이후로도 대화한 거 있어. 있는데 안 보여준 거지. 팬들 간의 어떤 개인적인 그 저 내용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아놓은 거죠. 네. 지금 단톡에 같이 타고 다닐 애들이 별로 없어요. 바이크를 다 팔아버려갖고 예. 네. 혼자 돌아다니죠. 알고 보니 나와의 채팅이라고. 재미없다 이 개새끼야. 재밌어. 아니야 재미없어. 재미없어. 아무튼 이틀간에 진짜 꿀휴가를 보내고 왔어요. 꿀휴가를 말이지요. 날씨가 좋았으니 예. 잘 쉬고 왔고요. 또 오늘 또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부터 이제 일요일까지 예, 또 열심히 또 방송하고 다음 주 월화 또 휴방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겠습니다. 예. 추석이 저 내일 모레 목요일부터죠. 추석은 아마 금토일월로 알고 있습니다. 금토일월. 근데 또 연휴는 또 아니 그 저 이런 저 명절은 하루 정도 쉬어줘야 되긴 해요. 예, 명절은 언제 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금토일월이에요. 금토일월 예. 이 4일 중에 하루 정도는 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금토일을 다 쉬라고? 그것도 아주 괜찮은 생각인데 그러면 제 수익이 타격을 입겠죠. 방송을 쉬면 또 쉬는 만큼 또 그렇게 되니까 쉬면 잠깐 방송도 좀 보고 그랬어요. 아프리카 근데 아 이거 이틀 휴방하는 게 굉장히 좀 치명적인데 생각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적당히 사람이 포기해가면서 살아야지. 안녕하세요 형님 사랑해요.
아이고 ESFP 어서 온나 100개 카페에 항상 이렇게 야짤 많이 올려주는 우리 ESFP 1월화 쉬면 되겠네 1월화 1월화도 괜찮네 네, 1월화 후반기 창피하네요 뭐가 창피해 근데 네가 올리는 그런 후방짤에 댓글을 어우 저 15년 된장통을 그냥 바로 그냥 콱 이러면서 약간 좀 발정난 새끼들처럼 댓글 단 애들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그 새끼들 댓글을 내가 좀 지웠는데 좀 적당히들 좀 했으면 좋겠다 카페를 관리를 거의 솔직히 나 혼자 하다보니 좀 힘드네 그런 새끼들 댓글을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신고 좀 넣어줘 천박한 새끼들 적당히 해야지 미치광이 새끼들 얼굴 안 보이는 여자가 아무리 노출을 하고 된장통을 멋들어지게 저 자랑해도 거기다 이제 댓글은 좀 적당히 저기를 해야지 만약에 그런 걸로 통매음으로 가서 조사받아봐라 뭐라 그럴 거야 아니 사진 보세요 예? 이거 뭐 완전히 예? 성관님 저 수사관님도 마렵지 않습니까 예 닥치세요 바로 통매음 이렇게 해가지고 예? 새고랑 찰 겁니까 적당히들 좀 하십시오 예. 외국인들한테는 해도 돼? 그치 외국인들한테는 해도 되겠지 아 그게 외국인이었구나 외국인들한테는 했구나 그래 적당히 해 너무 천박하다 얼굴 한 아니 실제로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시벌년이라느니 뭐 이런 걸 왜 하니 굳이 코트님 병진재키님이 저보고 너 만만하다고 대놓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까는 코트님한테 자꾸 왜 말을 거냐고 말하시네요 메이로는 구독자인데 물어보면 안 되는 걸까요? 마이리가 출석률이 좋은 건 나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지 뭐 뭐라고 왔는데? 빈말로 왔니? 채팅으로 말한 것 같아요 병진재끼 채팅 많이 치거든요 병진재끼 너 일로 와봐 병진재끼야 왜 자꾸 니값 하니? 내가 이렇게 사소한 일에 이렇게 자꾸 내가 저 개입을 해야겠니? 채팅창은 공공재야 공공재 공공장소야 공공장소에서 네가 이렇게 똥싸 지르고 오줌 갈기고 히히 오줌 발사하고 다른 회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그런 분뇨를 자꾸 이렇게 뿌리고 그래서 되겠니? 진짜 나쁜 새끼구나 너 놀러 와봐 너 왜 건들어 쟤? 어? 놀러 와봐 전마가 저 아니 방송도 자주 보는 새끼가 왜 그러나? 아니 가뜩이나 어제 일 때문에 예민한지 계속 물어보잖아 너 일로 와봐봐 마이리가 같은 채팅을 한 거야? 그러니까 마이리가 같은 내용의 채팅을 자꾸 올렸는데 그게 좀 꼴보기 싫어갖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이거 3자님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리 놀리시죠 참 귀찮다 너네 에? 싸우지 말고 둘이 뽀뽀해. 이거는 근데 답이 나왔다. 이건 답이 나왔어. 마이리는 100개를 쌌거든. 근데 병진재끼는 한 개도 쏘지 않았어. 그럼 누구 잘못이지? 바로 병진재끼의 잘못이지. 솔로몬이 따로 없죠? 너 한 번만 더 그럼 뒤진다 마이리가 하는 거에 신경 쓰지 마
마이리도 화 풀어. 끝. 솔로몬이노. 그렇지. 유전 무죄. 무전 유죄다 이 말이야. 대기를 써야 합니다. 그럼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 이 말이야. 깔끔하구만. 선풍필승, 그렇지. 정확하게 알고 있구만. 아, 카페맨 어서오니라. 아유, 오랜만이다. 요즘 도통, 저, 우리 바이크 단톡 회원들 보기가 힘들어요. 바이크 판 놈들 아니더라도 한번 저기 청라로 좀 넘어들와. 방송하는 시간 아니면은 내가 웬만하면 나갈 테니까. 아, 그리고 이제 저 핸드폰을 좀 사야겠어요. 네. 폰도 좀 사고 나에게 좀 선물을 좀 해야겠구만. 내 스스로에게 추석 선물 좀 할게요. 폰을 좀 사야겠습니다. 예. 네. 절대 안 사. 아이폰 13. 아, 아이폰 절대 안 사. 아이폰 13이시죠? 안 사. 갤럭시 폴드 4로 가시죠? 폴드 4로 갈 거야. 예. 어디 아이폰 따위를 나에게 들이대노? 어? 또 나한테 도태 똥럭시. 입시 일반. 도태 갤럭시 충이라고 삼엽충이라고 할 거야? 아이고, 에저테인먼트도 100개 너무 고맙다. 우리 에저테인먼트 어서 온다. 내가 근데 이거를 굳이 쓰는 이유는 화면 반절 해갖고 여기다가 저 내비 여기다가 채팅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보면서 가잖아 바이크 탈 때. 그것 때문에 이거 쓰는 거야.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솔직히 골드 반만한 거 우지스노 활용 잘하는 거지. 멀티 윈도우 써가지고 그래서 쓰는 거야. 갤럭시 좀 사라 얘들아. 삼성이 주식이 안 올라. 10만전자 10만전자 할 땐 언제고. 그러니까 삼성 이놈들이 참 빙신들이야. 기술의 혁신이 없으면은 본래의 기능에 충실해야 될 거 아니야. 왜 GOS 이슈를 터뜨려갖고 이 빙신 새끼들. 아이폰 쓴 애들한테 이렇게 조리돌림이나 당하고. 전 세계적으로 말이야. 하여간에 삼성 새끼들 정신들 좀 차리고 그래야 되는데 말이야. 응? 우리나라 솔직히 뭐 삼성 원툴이긴 하지. 내가 얼마나 삼성 많이 쓰는데. 저 뭐야 무선 청소기도 삼성 저 제트 쓰는데 충분히 저 다이슨 쓸 수도 있는데. 그 모니터도 삼성 거 쓰고. 왜 이렇게 흔들거리냐고? 캠이 고정형이 아니야. 아니 나도 근데 저기 DSLR이나 좀 써볼까 이제. 나는 뱀인 거 쓰잖아. 이 책상 좀 흔들면은
이렇게 흔들려. 디스를 써볼까 나도. 어깨춤 그만 추세요. 어우 배고프다. 뭐 좀 먹을까? 든든하고 뜨끈한 국밥이나 한 그릇 때릴까? 아니면은 순살 닭볶음탕 뭐 이런 거 먹을까? 순살로 돼 있는 거? 찜닭, 빨간 찜닭, 순살, 닭다리살. 그래, 닭볶음탕 먹자. 여기다 시켜라, 알표야. 형 핸드폰으로. 형 걸 시킬까요? 여기서 저 리뷰 이벤트는 뭐 별걸 다 주네. 항목이 10개나 있네. 일단 10번은 빼세요. 생선가스. 2번. 생선가스를 저기로 하고 2번. 닭다리살로 돼 있는 순살 닭볶음탕. 형 2번 드시죠. 2단계. 3단계로 해갖고. 에헤이 왜 또 그래, 2단계 무리를 하십니까. 그래, 매운 거 2단계. 네. 그래가지고 리뷰 이벤트는 생선가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튀김까지? 튀김은 좀 에바지 않나? 좀 헤비하지 않을까요? 좀 너무 그래. 밥에다 먹어야지. 밥은 저기 있으니까 밥은 빼고 시킬게요. 그래 좀 시켜봐라. 리뷰 이벤트로 등심돈가스나 뭐. 코스님 사랑해요. 오래오래 장수 방송 하시길 바래요. 그래 마일이 고맙다. 마일이 고마워. 아니 저 순살 먹으려고. 순살 뼈 발라내기도 귀찮고 하니까 순살 먹으려고요. 60분. 1시간 걸린대? 예. 아, 더럽게 오래 걸리네. 형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다. 우리 귓볼이 어서 왔나? 100개 고맙다. 자, 뭐 저기 저 시청료 좀 아직 납부 안 하신 내 친구비 시청료 아직 납부 안 하신 회원들께서는 좀 납부를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힘내서 저한테는 이제 오늘이 월요일 같은 날인데 저 시청료 좀 이렇게 친구비랑 해가지고 좀 납부를 좀 빠른 시일 내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좀 빨리빨리들 좀 입금을 좀 하십시오. 예. 우리 채원이가 또 101개. 채원이 고마워. 자. 빠른 시일 내로 좀 입금을 좀 요망을 할게요. 아 우리 맹금류 100개 너무 고맙다. 우리 맹금류 어서와. 맹금류 고맙고. 24개 다뤘다 리뷰. 아이고 우리 코지도 왔구나.
엄마 지갑에서 훔쳐왔어. 아. 이걸로 봐줘. 그래. 하지만 다음 달에도 그런 아쉬운 소리 하면 너 맞을 줄 알아? 아, 우리 바붕이도. 바붕이 바겔러예요? 어서 오세요. 바붕이 어서 와. 요즘 통 바게를 안 들어가요. 자, 아무튼 뭐 그렇고 이거 뭐야? 코트가 딸을 낳는다면 역행. 도와. 아 씨발 나 사진 왜 이런 거 쓰냐? 개새끼야. 사진을 왜 날 이런 걸 써? 존잘인데요? 너 불 다 켰니 설마? 의자 약간 저기 되는데? 됐어. 얼굴 이렇게 합성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개 이쁘네. 오 진짜 이쁘네. 근데 코가 애비를 닮으면 안 되는데. 에. 도화 캐리라니 무슨 소리야. 내가 캐리한 거지 이 얼굴은. 유전자적으로는 예 제가 더 우수한 유전자입니다. 예. 쥐형스트 코트. 아하 일마도 코가 애비를 닮았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입만 다른 거 아니야? 아니 좀 다르긴 하네. 딸은 아빠를 닮는다는데. 약간 근데 저기 음악 BJ 수빈이 닮았네. 눈이 눈 같은 이 좀 전체적인 느낌이 약간 신동엽. 아이 씨발 산 넘네. 아이씨 가지가지 않아. 저리가 왜 나와 여기서. 아이 씨발 선 넘네 진짜. 아이야 바바라 팔빈 아니야? 답은 국제 결혼이다. 안젤리나가 누구야?
애기한테 코털 보인다고? 코털 어딨어? 지랄들 한다. 지랄들해. 나 안 잘리나. 여기 들어간 BGM 다 개좋겠다. 여기 들어간 BGM 다 개좋겠다. 어 인정. 어 타비제이들 기분 나쁘겠는걸? 어제 아프리카 점검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급생방을 안 한 거지. 어 중고나라에다가 팔 물건이 많은데 자기 업적도 채울 겸 해가지고 형님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했는데 일마들 연락처 좀 따놔라. 어? 제가 쪽지 보내왔습니다. 일마들 아이디로 아, 이거저거 팔면은 존나 잘 팔릴 것 같은데? 그렇죠. 집에 잡동사니가 너무 많아. 방송 장비도 그렇고 뭐 이거저거 되게 많은데 몰라. 너 또 간간이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안 파니? 아니 제가 그 답변이 오는데 제가 말을 하거든요. 그럼 씹어요. 3명 정도 그랬어요. 얘 아직 안 팔렸습니다 하면 씹어요. 일단은 물건들 싹 다 팔아가지고 바이크 튜닝 좀 하려고요. 예. 네. 바이크 튜닝 좀 하고 바이크 용품 좀 사려고 합니다. 다 이거저거 갖다 팔고 그러면 170에서 200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럼 170에서 200 정도로 뭐를 하겠어? 바이크 튜닝하는 게 맞지. 머플러 튜닝하려고. 마이크 적당한 거 하나 팔아줘. 100개 또 고마워. 어 마이크는 SM58 두 개 있는데. 나중에 내가 쓸 일이 있어갖고 마이크는 굳이 팔 건 없어. 어, 다 뭐 다 팔아 나갔고 기존에 쓰던 것들을. 개불 드시는 거야? 준하성님? 산채로 막 붕어 뜯어먹고 그러시더만. 예전에 재밌게 봤지. 그 댓글 웃기더라. 미각 상실해가지고 모든 맛을 고소하게 느낀다고. 오늘 저 컨텐츠 경매에서 할 만한 게임은 좀 찾았나요? 네, 그 카페 회원분들께서 추천해 주신 그 한 두 개 정도 있고요. 제가 따로 알아놓은 것도 한 개 정도 있고요. 오케이.
미스테리도 재밌는 내용들 좀 몇 개 올라왔네. 어허. 미스테리도 꽤나 올라왔네요. 최근에 미스테리 좀 했더니 좋습니다. 할 게 많겠네요. 굉장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아, 그러게 금나나님이랑은 평일 아니면 주말에 내가 좀 힘들 것 같아갖고 안 한다. 그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갖고 그 혼자 라우어를 하기에는 뭔가 좀 외로운데 같이 이 켠왕을 같이 진행해볼 BJ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말이지. 팬가이 고맙습니다. 사이다님이 구해주신다는데요? 사이다? 네. 얘기해봐, 누군데? 아니 근데 좀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 이해도 없으면 힘들어. 사이다가 또 학고 BJ 진짜 많이 알더라. 심지어 이방저방 거기서 막 매니저도 꽤 차고 있어. 데려와 좋지. 에? 은비라고? 종게임을 한다고? 매체에 말해봐. 어 진짜? 공포설도 한다고? 누구? 아 진짜? 매체에다 말해봐봐. 내가 한번 볼게. 이런 사람이 있었어? 근데 초난강 닮았어. 초난강 닮았는데? 어쩜 이렇게 고우실까? 초난강 또 닮았어 진짜로. 그래? 야 그럼 사이다 그럼 저분 성격이 어떠니? 나 처음 봐갖고 성격이나 이제 네가 좀 봤을 때 어때? 성격 시원시원하고 약간 털털한 편이지. 텐션 낮지도 않고. 목요일 날 해볼까? 목요일 날? 내일이요? 목요일 날 좀 할 거 없잖아. 그쵸. 목금 괜찮아. 아니야 근데 이게 좀 잘하면은 이게 내가 해보고 싶은 건 방송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그 방송이긴 한데 솔직히 이번 달 목표치를 좀 채우고 좀 여유롭게 하려면은 이번 달 말에 하는 게 맞는 거 같아. 이번 달 말에 하자. 내가 에바다. 지금 요때 내가 이런 방송을 한다는 거는 겜디남을 한다는 거는 약간 좀
수익에 치명적일 수가 있을 것 같아. 하루하루가 전투야. 하루하루가 진짜 저기지. 그래,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그러니까 저번 달은 참 좋았던 게 일단은 막 10만 개 넘게 사줬던 형님도 계시고 그랬었는데 이번 달은 아 내가 너무 조바심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좀 더 빡세게 해야겠구만. 50만 개 언제 채워요? 채워졌으면 좋겠네요. 지금 한 14만 개? 15만 개 됐을걸요? 시청료 납부합니다. 아, 우리 양념 듬뿍이 또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다. 나이다. 감사합니다. 양념 듬뿍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식대 몇 개인가요? 식사 데이트? 나랑? 왜? 굳이? 뭐 때문에? 그냥 물어보는 새끼인가 보다. 가져 품 주웠다. 그래 원이 고맙다. 원이가 또 100개를. 형이랑 밥 먹고 싶어요. 그럼 급하게 룰렛 한번 해볼까? 식대? 식대 룰렛? 식대 룰렛 하나 만들어봐라 알프야. 바로 만들게요. 몇 개로 할까요? 어? 몇 개로 할까요? 식대? 예. 100개로 가자. 101개로 할게요. 100개는 재밌으니까. 101개로 가자. 아니 100개로 해 그냥. 몇 개로 해요? 확률은 얼마 정도? 이 또 사행성이 또 확률이 중요하거든요. 0.5% 해라. 0.5%? 나머지 다 꽝이에요? 올꽝. 이제 올려놔야겠다 저기다가. 너 101개 안 쓰면 죽여버린다 너. 너 때문에 만드는 거니까 저거 다섯 번 해야겠지? 그럴 깡다구도 대마이도 기백도 없이 나한테 식대 물어본 거 아니겠지? 주영이다 전마. 주영이다 전마. 영정호 너무 해자 아니십니까 형님? 0.5가 너무 해자야? 왜 밥 한 끼 먹는 건데? 집 앞으로 와. 밥 사줄게. 너 여러분들도 이런 럭키 한번 누려봐야죠. 아니 뭐 안 그렇습니까? 에? 이 뭐 정말 이 식대와 코트 이거 뭐 환상의 조합 아닙니까? 에? 50만 개 받아야 되는데 이거 씨발 다들 너무 즐거워 지금. 이거 지금 이렇게 되면 나 진짜 이번 달 50만 개 못 받아요. 예,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몰라주면 안 되지. 예, 101개, 예, 식대, 101개 말고 101개요? 101개가 식대 아니야? 100개. 100개가 룰렛이야? 네. 아, 100개. 아니야, 101개로 해라. 101개가 낫겠다. 101개. 야, 솔직히 개인적인 문의 카카오톡 골뱅이 노래하는 것도 누가 하냐? 안 하지? 와요. 오긴 와? 네. 뭐 자기 노래 평가해달라, 방송 언제 키냐, 그럴 줄 알았다 이 돼지 새끼야, 뭐 그런 것도 많이 나와요. 아유 씨발 새끼들, 저런 거는 이제 하면 안 되겠다. 선 넘으면 블랙, 골선 넘으면 강태, 저딴 것도 빼버리자. 식대. 101개는 식대. 식대 룰렛. 룰렛. 이렇게 하면 되겠다. 문의사항
그래도 골뱅이 노래하는 코트 플러스 친구로 문의 주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101개를 좀 싸갖고 저기 하겠지. 야 만들었니? 만들었네요. 발이 데려가 주는 것도 넣자. 뒤에 태우고? 아이 싫어. 그 집 앞으로 와. 집 앞에 먹을 데 많아. 청라 롯데캐슬 앞으로 와. 청라 롯데캐슬 앞으로 와. 기사 식당이나 가자. 광 테스트 메시지입니다. 돌아가는 소리 좀 해라. 떠르르 뭐 이런 거 있잖아. 예전에 쓰던 거 있지 않았니? 있어요. 야삐. 그걸로 해놓고 글씨 색깔도 좀 노란색으로 좀 바꿔봐. 떠르르 배경음이 있대. 야 오늘 이걸로 좀 풍 좀 빨아야겠다. 야 큰일 났다 이거. 오프닝을 1시간 이상 조졌는데 이렇게 다들 잠궈 놓고 있으니 이거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데. 좋아. 테스트 메시지입니다. 좋아 좋아 좋아. 글씨 좀 바꿔. 그리고 움짤 저거 약간 룰렛 같은 걸로 바꿔봐. 전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을 거야. 글씨 색깔 못 바꿔? 야 주형 이당 너 방송 보고 있지? 너 런 때리거나 그러면 너는 죽어요. 넌 최소 5번 이상 해야 된다. 왜냐? 만약에 되면은 5번 안에 되면 형이 밥 사주는 거 아니겠니? 밥은 내가 살게. 요거 어때요? 해봐. 백한개 까먹어. 꽝 테스트 메시지입니다. 글씨 색깔 못 바꿔? 네. 지금 빨간색이랑 흰색 돼 있는데 이걸 바꾸려면 원래 쓰던 걸 바꿔야 되는데. 잠깐만 저 새끼 뭐? 애드 볼륨밖에 없다고? 너 뭐 하는 새끼냐? 얌마. 아이 씨발 힘 빠지게 하네 진짜 개새끼가. 이거 지금 다 만들어 놨더니 중앙색으로 바꿔드려요. 이게 뭐야 이게.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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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주영아 멀리 안 간다. 잘 가고. 그 색깔 좋다. 그걸로 해라. 아, 개새끼 씨발 짜증나네 저거. 지 때문에 다 바꿔놨더니 저런 곤약 시청자들이 씨발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니까 내가 힘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러 와봐. 너 개새끼 너 방송 볼 자격이 없어. 단 한 개도 쏘지 않고 그냥. 아 귀찮다 그냥. 아이 개새끼. 10개로 10대 해, 저. 10개로 내가 왜 하니? 내 가치를 왜 10개로? 왜 내 가치가 1,000원이니? 응?
아니까 지금 재수 없잖아. 마치 쏠 것처럼 저러다가 마치 뭐 식대하기 위해서 형님 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와가지고 가게 같은데 이제 와가지고 얼마 전에 그 노쇼 남도 잡혔다며 존나 유명했던 그 사람 그 아저씨. 저기 뭐 이거 얼마예요? 예? 왜요? 이거 사고 싶어. 아 이건 제가 판매하는 상품이 아닌데요. 파시죠. 사고 싶은데 이거잖아. 뜨끈한 우리 국밥이 꽝 걸렸네. 아이 아쉬워라. 아이고 우리 박은우 설득이야. 정말 꽝 걸렸네 또. 확률 0.5%입니다. 예전에 그런 짤 없었어? 뭐 이렇게 저게 다 저게 짤 괜찮은 거 저거밖에 없어? 저 짤 별론데. 제가 만들었던 삭제했거든. 꽝 색된 영상도 넣어줘. 색된 영상? 아 이게 기억 나온 거 얘기 뭐 원해 여러분들? 색된? 섹시 댄스도 넣을게요. 섹시 댄스 몇 프로로 할까요 오늘? 섹시 댄스는 여기서 내가 섹시 댄스를 추는 걸 섹시 댄스라고 하는 건가? 그쵸 그쵸. 적어도 우통 벗고 젖꼭지 니플 패치 정도는 해줘야 되겠지? 그 정도 하려면 그래도 0.5% 걸려야지. 식대랑 비슷하네요. 0.8% 해라. 0.8. 0.8. 니플 패치 붙이고 야무지게 우통 벗고 섹시 댄스 해줄게. 0.8%면은 해자지 이 자식들. 화면 3개 3분할 해가지고. 아 나 진짜 좀 풍선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 아 이게 지금 뭐 월화시고 이제 수요일 날 왔더니 이게 뭡니까 이게. 예. 방셀 추가해줘요. 방셀이 뭐야? 방송국 셀카. 방송국 셀카 그 위에 배너처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를 셀카를 찍어주는 게 그걸 보고 방셀이라고 하는 거야? 아, 나 어떡하냐? 나 그거 이제 알았다. 방셀. 반복 켜줘. 행방송국에 셀카 박아주는 거. 원래 만들어 놓은 거지. 방셀? 저거 맞아, 저거. 아이고 우리 이리 가서 보람니 너무 아쉽네요. 고맙습니다. 코트 맛있겠다. 꽝. 곤약이 아쉽네. 꽝. 꽝. 이렇게 꽝이 많이 나와. 얘들아 근데 저기 꽝 식대는 마음에 안 들면 요즘 BJ 해보자. 옆엔 방셀 무조건 추가해보자. 식대가 안 돼. 식대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어. 그래 방셀은 뭐 셀카 찍어주는 거 맞아? 그지 그거 해줄게. 그것도 넣자. 꽝 그거는 뭐 그거 뭐 1%? 1%. 옆에는 뭐야? 옆팬가입. 형이 팬가입하는 거예요. 한 개 주고. 니들이 BJ가 아닌데 내가 옆팬가입하는 게 무슨 의미야? 왜냐면 그 방송국에 형 닉네임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러면. 기우. 내가 진짜 기우. 내가 진짜 타 BJ 다 존중해 주거든. 세상에 그딴 걸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방송국에 그 BJ 닉네임 걸려 있는 게 고작 그걸 해? 연예인이 뭐 인스타 팔로우 해주는 거랑 비슷한데요. 고작이라뇨. 그들에게 이게 전부라고요. 내 생각을 좀 잘못했네. 아 진짜? 역팬? 그래 넣자. 역팬은 몇 프로? 그거 몇 모으는 양반들도 있어. 탑티어 역팬으로. 옆에 몇 프로예요? 꽝. 아 우리 코지 아쉽네. 옆에 2%요? 1.5%?
역펜? 네. 역펜 1% 해. 1% 방셀 역펜 1% 오케이. 어. 역펜. 역펜 1%. 역사. 리니지급인데요. 역사. 아 씨발 더러운 새끼. 역사비래. 꽝. 씨발 꽝. 코지 아쉽다. 어. 아, 우리 박은우 설도. 예. 꽝. 아하. 우리 박설이가, 어이구. 꽝. 이거 에반데. 마이리. 꽝. 아, 이거 에반데. 한유럽 이벤트 안 가요? 꽝. 이거 에반데. 이거 해봤는데. 피시방 게임 해봤는데. 중이신가요? 장사 잘 되네. 저 꽝을 냄새 흡입권 0.1 해줘. 꽝을 이거 해봤는데 이걸로 바꾸면 안 돼? 꽝. 이거 해봤는데. 에 이거 해봤는데. 아하 잘 안 되네. 쉽지 않네 여러분들. 야, 씨. 이거 그래도 만들어갖고 한 1000개 이상 올렸다. 별풍선 게이지. 아유. 2000개 올린 것 같아요, 지금. 꽝. 이거 해봤는데. 우리 고등어 코코. 꽝. 와, 아쉽다. 이게 좀 잘 안 되네. 잘 안 되네. 현근대 방셀 퍼센테이지는 조금 올려도 될 것 같아. 코트의 방셀은 좀 희귀하지 않냐? 그래도 방송한 지 이제 연수로만 13년 차인데 1% 정도는 해줘야지. 어. 일부러 배자예요. 그렇지 않아? 어. 꽝 에반데. 에반데 그걸 이거 에반데 그걸. 어. 머리 써갖고 잘 해봐. 나는 저거 해놓게. 그 공지에다 이렇게 해놓게. 채팅 공지에다가. 방셀. 오 방셀 왔어요. 씨발 뭐야. 곤약이? 이기는 무슨 니그야입니다. 오. 곤약. 야 식대룰레 몇 퍼야? 일단 식대 0.5%. 0.5%. 방셀 나왔어요. 방셀. 어 101개 룰렛 저번 방송 링크를 이제 드렸어요. 이용하세요. 식대 룰렛 0.5% 또 뭐 있어? 방셀 역펜 섹시 댄스. 방셀 우주 최초 역펜 섹시 댄스 색댄. 예. 몇 퍼? 순서대로 1퍼 1퍼 0.1퍼요. 1퍼. 역펜은? 1퍼. 색대는? 색대는 0.8%. 0.8퍼. 형 위챈도 넣자. 위챈. 위챈은 재미없어. 꽝. 꽝. 이거 에반데. 이거 에반데를 넣어줘. 녹음해줘? 예? 녹음해줘? 아 있는데 어. 이거를 당첨이 되도록 이거 에반데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냥 소리를 꽝. 합쳐야 돼요. 저거 저 제가 만든 거잖아요. 제가
할 수 있어? 결론적으로? 꽝. 고양이 자세를 했다는 거. 반이님은 뭘 원하길래? 꽝. 꽝. 반이님 원하는 게 뭐야? 꺼져. 꺼지래매. 꺼질게. 저거 눌래. 오케이. 101개 쏘면 돼. 꽝. 아니 엄마 내가 밤샐 싸운다고 돈 좀 빌려줘. 농말돼지 그 자체. 그러면 일단은 저기는 방셀은 내가 오늘 찍어줘야겠네. 방셀. 그러면은 저 비율에 맞춰갖고 사진 찍어주면 되는 거야? 꽝. 역형을 안 봐가지고 저도. 뭐 트릉이 꽝이야. 반이는 아 예봐. 꽝. 잘 안 되네. 근데 뭐 어쩔 수 있나. 저 확률을 뚫고 되는 사람이 승자인 거지 뭐. 꽝. 내일 밥 사 먹을 돈 땡겨서 쏩니다 제발. 지오피. 방셀은 야한 옷 입고 하는 게 국룰임. 진짜 손이 막았어요. 야한 옷 입으라고? 집에 야한 옷이 없는데. 그냥 셀카 하나 찍어서 글 올려주면 그게 방셀임. 방송국 셀카. 이거에 맞네. 아 좋다 좋다 좋다. 아, 좋아 좋아 좋아. 잘 만들었네. 이거에 맞네. 이게 맞네. 이거에 반대. 아, 이거에 반대. 이거에 반대. 이거에 반대. 그러면은 셀카를 뭐 찍어주면 돼, 그냥? 찍고 사진, 그러니까 이게 배너로. 배너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송국에다 그냥 셀카 찍어갖고 그냥 해주면 되나 보네. 봐봤다 랄프야. 네. 이거에 맞네. 꽝. 밤셀 최대한 꼴리게 부탁할게. 꼴리게 하라고? 꼴리게 어떻게 찍어? 아 그럼 방송 종료하고 해야겠네. 지금 안 찍을게 그러면. 꼴리게 찍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꼴리지? 난 남잔데. 꽝. 기우디운. 밥 먹자 랄프야. 가져올게요. 박한별 혀셀카 느낌으로 기어. 아 진짜? 알았어. 방셀 해줄게. 방셀. 그 방셀 올라가면은 카페에다 좀 올려주라. 아, 내가 올릴게 그냥. 왜냐면 이제 아프리카 아이디 실명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아니 아니 아니야. 방송 종료하고 나중에 부업으로 하자. 그게 맞아. 왜냐면 지금 셀카 찍고 이거는 에바지. 바로 후방짤 만들어 줄게. 방송해야지. 언제 셀카 찍고 전마 저거 해주고 있겠어. 아니지. 정성대로 찍어줘야지. 반이는 뭘 원하길래 그래? 반이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반이 많이 해요.
방송 되나? 아니 저 반이 계속 썼는데 계속 에바 좀 이거 에바한테 계속 나와. 여자 아니야 반이? 형들은 10대 하고 싶나 봐요. 아 남자잖아 씨발. 걔 에바노래잖아. 걔 에바노라고 치는데 저게 여자일 리가 있어? 없지? 아, 이 코순이들은 확실히 소비를 안 한다. 싸가지 없는 년들. 아, 진짜 마이리 같은 친구들 빼고는 진짜 소비 안 한다. 싸가지 없는 년들. 맞지? 네, 시발 남자 시청자들한테 충성 다 해야겠다. 개 같은 년들.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좀 하고 좀 그래야지. 아, 싸가지 없는 년들. 여자라고? 여자인데 어떻게 나 아니야 뭔 개소리야 씨발. 여자가 어떻게 개 에바노 이런 말들 어떻게 써. 여자는 저런 거 안 써. 어, 딱 보면 알아. 그 여자는 여자인 거를 티내고 싶어해. 진짜야. 안배라고. 안배가 뭔데 뭐 일배야? 아이 노자 쓴다고 다 일배냐? 다 그거 그건데 노자 쓴다고 다 일배면 싶어 내가 일배게? 내가 일배 자체를 안 하는구만.